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다양하고 생생한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DBS 주간 뉴스입니다. 동대문구의 1월 첫째 주 주요 뉴스입니다. 동대문구는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합니다. 12월 31일부터 분당선 지하철이 청량리역까지 연장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통학로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전농 이동의 무지개 오솔길이 조성됐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관내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선물을 전달할 산타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동대문구는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출산 지원금을 대폭 확대합니다. 동대문구는 개정된 출산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2019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해 그동안 둘째 아이부터 지급되던 출산 지원금을 첫째 아이에게도 10만 원씩 지급하고 둘째 아이는 60만 원, 셋째 아이는 100만 원, 넷째 아이는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대폭 확대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며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가정복지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12월 31일부터 분당선 지하철이 청량리역까지 연장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청량리역까지 운행하는 분당선 열차는 출퇴근 시간대 4회를 포함해 평일 18회가 편성되며 주말에는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청량리에서 강남까지 이동하는 데에는 환승 1회를 포함해 3, 40분가량이 소요됐지만 이번 연장 개통을 통해 환승 없이 20분에서 25분 정도로 시간이 단축돼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들의 통학로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전농 이동의 무지개 오솔길이 조성됐습니다. 전농 SK아파트를 따라 형성된 골목길은 어둡고 삭막한 분위기 때문에 학생들의 탈선 공간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동대문구는 안전한 학교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누구나 찾고 싶어하는 골목길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반영해 벽화 작업과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이번에 조성된 전농이동 무지개 오솔길은 회기동 메아리길, 청량리동 별해는 길과 함께 동대문구의 대표 골목길 명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관내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선물을 전달할 산타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산타 교육을 마친 자원봉사자들은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어린이 50여 명에게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2019년 황금 돼지의 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어떤 소원을 빌고 어떤 꿈을 꾸고 계시나요? 동대문구는 더욱 도약하는 민선 7기를 꿈꾸며 일자리와 교육, 복지와 지속성장, 문화와 환경, 그리고 안전까지 책임지는 자치구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할 계획입니다. 사람이 행복한 동대문구, 구민과 함께 꿈꾸는 동대문구가 여러분의 2019년을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DBS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